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2020년 6월 21일이에요. 주식시장 완전히 다 끝났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3분입니다. 어제는 좀 매매 좀 하다가 저는 저 오늘 좀 나갔다가 저 강남에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일단 저 주식시장 끝나는데 항상 마감 방송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업투자자로서 저 혼자 선계형 전업투자가 저 혼자 하는 거죠. 뭐 리딩하거나 추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30억 날린 전업투자, 주식으로 30억 날린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다른 걸 해가지고 30억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일단 폭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장외 주식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날 오늘은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예요.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바다에 빠진자 물을 헤쳐 나와야 하고, 주식으로 망한자 주식으로 일어서야 한다. 나름대로 매매일 복귀를 하면서 오늘 매매를 반성을 하고, 또 제가 또제 방송을 듣는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저 구독자님들에게 주식 제자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주식 어떻게 이 종목을 선택했는가, 또 제가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한 것도 있을 것이 오늘처럼 거죠. 같이 반성하고 또 매일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저 상용차가 아침에 악재가 나왔어요.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한 주식인데, 아침에 매각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환경 뉴스가 나오니까 아침 장전 팔자가 약 48만 정도 바뀌었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나올 때 시초가 물론 플러스 나왔지만 9시 1분 돼서 전일 종가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걸 찍어야 된다는 게 잘못 찍고 매매가 버벅거려 가지고 좀 매수했다가 또 매도를 또 시장가 매수한다는 거 시장가 매도가 나오고 거기서 2, 3년만 깨지면서 몸매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삼성 그렇구나, 쉬다가 해야 되는데, 삼성중공 우선주를 또 슬프게 들어가서 선주를 쳤고요. 삼성중공 우선주는 급등이 굽이치기니까 오늘 거의 하한가 자리 잡았으면 수익이 큰데, 어설프게 9시 1분 정도 들어갔어요. 선주를 쳤고, 기존 주식 또 아나펫을 제가 선주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오늘 그 신규주 엘리트가 대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SCM 생명과학이 신규주 파동으로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SCM 생명과학을 지금 찍기 시작했는데, 뭐, 두 계좌 들어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삼성증권하고 유한타 증권 계좌. 삼성증권 계좌는 장외 주식 전문 계좌인데, 오늘 거기 있는 현금을 동원해서 매수했고요. 자, 이거는 저 유한타 증권 계좌예요. SCM 생명과학 약1% 정도 손실, 510만 원 마이너스고, 올 손절 친게 2200, 2800이니까, 1800 벌었으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손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장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면 항상 뭐라고 하던가요? 특이 종목을 클릭했어요. 상한가를 클릭하면 오늘 상한가 나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은 6월 21일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거 6월 19일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빈칸을 추가했어, 그죠? 빈칸 추가. 제가 빈칸 추가하겠습니다. 빈칸 추가 했어. 오늘 상한가 종목을 넣겠습니다. 오늘 날짜 며칠이냐면은 6월 21일이네, 그죠? 6월 20일 상한가 이렇게 만들고요. 이걸 정말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상한가 종목을 제가 다 잡아 넣습니다. 스펙 관련주, 그다음 상용차, 이현상, 미래 나노텍, 반도체 관련주죠.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이제 급등률 구비식 자리가 나오겠다, 그죠? 현대건설 우선주는 주말에 호재가 나왔고, EM플러스, 코다코, 오늘 이지바이오하고 이지올린 상한가 쳤다. 그다음 신규주 LTE 상한가, 이지바이오 상한가. 자, 이렇게 다 넣었어요. 넣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상용차라는 주식을 보면 상용차가 올해 6월 20일이잖아요. 전일 종가 이하가 나왔어요. 이거 화면창에 보시면 올 저가가 2910원, 지난 금요일 종가 2970원이에요. 마이너스 잡았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기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기법 올려놨는데 뭘 올려놨냐면 시간의 장점임을 비치겠어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매일매일 기법 하나 배우고 내일 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가 봐야 되겠죠. 자, 상용차가 장 시작 전 매각보다는 정자 우선이라는 기사로 장전 팔자가 약 48만 주 박히면서 매수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그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상한가 마감한 주식이 시간에 약세 나왔을 때 찍어버리면 다음날 급등이 나와요. 그죠? 상마감한 주식이 약세 나올 때. 여기서 악재가 횡령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는 게 있는 거를 저 기법자를 올려드린 거를 좀 보시될 것 같아요. 그죠? 한진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물론 한진은 정매됐어요. 자, 310원 영지본 게 시간에가 그 마이너스 나오니까 다음날 떠서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짝에서 상마감한 주식이 시간에 마이너스 5% 6% 거의 하한가 5시 10분 하한가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거의 10%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 자료가 전까지 5건 이상 분량이 있으니까 영상하고 공부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정시일점 매주 일요일날 제가 정시일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정시일점 관련주로 지금 화면상에 보입니까? 예. 정시일점 관련주 보시면 오늘 이제 해당된 주식이 좀 있어요. 그죠? 뭐죠? 남수람이 우선주가 오늘 급등 7시짜리가 하한가 마감한 주식인데 크게 지난주 금요일 하한가에서 오늘 마이너스 나왔다가 장중 플러스 20%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삭제. 정시일점 관련주에서. 그 하츠라는 주식이죠. 하츠. 예. 하츠 역시도 일정 관련주인데 역시 급등했으니까 10% 올라가더라고요. 삭제. 비덴트 무리기술 투자도 역시 그 비트코인 관련주, 정시일점 관련주 아닙니까? 삭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건 어디까지가 하나 우선주 이런 건 아니에요. 정시일점은 어디까지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년원 정시일점 치면 쭉 나옵니다. 밑에 건 해당 안 되는 건다 삭제할게요. 자, LG노트 이런 것도 삭제. SK바이오랜드 삭제. KF 삭제. 아난티 삭제. 필룩스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매매 관점은 내일 매매할 종목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엘리티는 내일 매매 못 하는 건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1번 주를. 휴마시스가, 이게 지금 4일간 상한가일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가장 대박이자 5일간 상한가네요. 그럼 이게 급등 9%씩 나오면 찍어볼 만하다 생각하고 휴마시스 내일 가격이 11,800원 이하가 깨지면 좀 찍어볼 만하다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내일 엘리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신규주로서 올려놨고요. 또 오늘 월요일날 엘리티가 대박을 쳤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신규주 꼭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일확약품은 급등 9%씩 두 번이 나왔잖아요. 이런 건 이제 삭제가 들어가는 거죠. 메디톡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재 나오면 찍어도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올려놨는데 벌써 15%나 올라갔어요. 삭제하고요. SK증권 우선주는 급등 9%씩 한번 나왔고 두번 나왔고 내일 하진이 정리매매예요. 여러분들 정리매매에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는가요? SCF는 SFC는 돌 않는다고 그러더라 아닙니까? 대주주 물량이 너무 적다. 아니나 다를까 작살났죠. 정매도 잘못하면 못이 된다. 작살나고요. 신한이 이제 아침에 2200원 지난주 금요일 1000원에 시작인 거의 더블 나왔고 2570까지 나왔는데 1박 2일 또는 당일 매매 끝내야 되지. 계속 들고 가면 어떻게 된다. 작살납니다. 내일 하진이 이제 정리매매 되는데 하진은 하자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애들 500원 5천만 주 물량이 주말 동안 막 나올 수가 있어요. 내일 하진 일단 지켜보고 하더라도 진짜 소외.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1000만 정도만 시초가는 안 하고 시초가 깨지고 난 다음 들어가 볼 생각이고 1000만 들어가서 100만 원만 벌면 된다 생각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저 기대 수익률을 10%만 잡았어요. 예, 그렇게 보고 일단 이번 주 목요일날 신규주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되고 일단 제가 하루 종일 주식시장 지켜본 건 아니고요. 오늘 11시 반까지만 주식 보다가 밖에 외근 나갔다가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 외근이 돼가지고 제가 사박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 뭐 제가 누구 또뭐 제가 소송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소송해야 될 일이 무적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한다고 좀 요즘 골파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이 오면 이겨내야 되고 한가를 맞으면 다시 한가 플러스 날때 매도를 칠줄 알아야 슬기로운 전업 투자가 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 1000만 원 잃었는데, 1000만 원 하면은 봉업쟁이 한달 월급인가요? 두달 월급이죠. 저는, 전문직 종사자, 의사분들 한달 월급 같고요. 하루만 잃었는데, 또 그럴 생각하면 또안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너무 또 마음이, 오늘 내가 매매를 하면서 잃었던 거를 또 복기를 하면서 그 당시 분봉 차트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도 매매 일지를 복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또 딸 때만 올리고 이럴 때 안 올리면 또 그 양아치지 않습니까? 물론 일지 올리고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지만 일단 저는 남한테 보이기보다 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그러이 보시고 같이 매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유튜브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8 3 많이 묻다 이가 진짜 많이 묻나 배 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삐라 니도 이제 금융부자 되는 기라.